가정폭력과 부부싸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네. 저도 부부싸움 자주 하고 있습니다. 31년째 하는데요. 전외로 살아요. 하도 싸워서.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정폭력은요. 부부가 힘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일방이 한쪽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폭력입니다. 부부싸움은 힘의 균형이 비슷해요. 한 가지 갈등 주제를 가지고 서로 편하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싸움이에요. 근데 실제로 부부싸움 중에도 부부싸움 하다가도 언어적인 폭력 또는 신체적인 폭력이 있었다. 바로 그건 폭력입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요. 네. 이 세상에 맞을 짓은 없다라고 우리의 통념을 깨야 되겠습니다. 화나게 하는 짓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다 화가 났다고 해서 다 폭력을 쓰지는 않습니다. 내가 폭력을 썼으면 그에 맞게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참나요? 안 참죠. 사과를 받던지 아니면 진단서 끊어서 위자료를 받던지 합니다. 그런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묵인하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맞을 짓이라는 것이 누구 기준에서 맞을 짓인지 봐야 되겠습니다.